도로에서 한 500m는 차로 이동했고요. 더 이상은 차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것부터는 지고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퍼가 관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제가 한 500m 차로 올라왔고요. 이곳부터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관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작업로가 마련되긴 했지만 급경사지에 파인 곳도 많고요, 돌도 많고요. 차량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고산묘지는 장례 모실 때도 저처럼 했었고요. 이기장 할 때도 저처럼 했었습니다. 이제 산 정상에 올라섰고요. 능선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도 산소였었네요. 상봉묘지는 국을 크게 모았던 형국 풍수 또는 형기 풍수의 일환으로 많이 선호하기도 했었습니다. 낮은 지역에 묘자리가 만만치 않을 때 높지만 국을 크게 넓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때 우리 민족에게 호감 있는 자리로서 좋았고 애정 같은 그런 명장 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 능선을 따라 올라가네요. 아, 이곳 우측에 계시답니다. 아이고, 옛날에 여기까지 오셔갖고 장례 오시느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아, 도착했어요. 종이컵은 여유 있어요? 예. 두 잔 놓으시고요. 옆에다 한 잔 놓으셔요. 두 잔? 예, 두 잔 놓고 그 옆에다가 동쪽에다가 한 잔 놓으셔요. 두 잔 놓고. 예, 저 옆에다가 그냥. 여기 예. 한 잔 놓고. 예, 예, 그 옆에다 한 잔 놓고. 따르기는 그 한 잔 놓은 잔을 먼저 따르시고요. 아닙니다. 예. 빌려서 썼었잖아요. 예.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고맙다고 저희들 모시고 가겠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 올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니까
네, 그렇게 아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예. 네. 여기다 좀 떨고? 예. 이쪽에 인사 먼저 하시고. 여기다요? 예. 여기다? 예. 이제 터주한테 이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해야지. 저 싫다는 사람들 오겄는데. 어떤 저를? 예, 예, 저를 예, 먼저 예, 해요. 예, 예, 예. 하시고. 몇 분이요? 예? 거기는 원래 한번 하죠. 그냥 홀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벌따는 사람들 오겄었구나. 아까 전에 온 거 아니에요. 싫다는 사람들. 예. 이제 이쪽 조상님께 예, 저희들이 모시고 간다고 네. 뭐 시끄럽게 기계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좋은 곳으로 오시려고 합니다. 코코넛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분들 가십니다. 예, 내용도 오시고 손자, 손녀 사이도 오시고 예, 손녀들, 손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 오늘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가 이런 문화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완전히 없어지겠지.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재물을 이 높은 데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또 인사드리러 가야죠. 어디로 가요? 저기 아버지. 예? 어디로? 예, 저쪽에. 예. 술을 어떻게 부어드리고서 인사 저쪽으로 인사드리러 가죠. 술 위에 부어요? 예, 술을 여기다 항상 인사하실 때 본분 주변으로 드렸지요. 요새는 멧돼지 때문에 겁나서 못하는데 이제는 모시고 가니까 예? 접시가 필요해 저쪽에서? 접시 많은데? 아 있어요? 예. 아 그럼 가지고 아까 저 안 드렸는데 아니 목기는 썼던 거 써도 돼 목기 아 그래요? 예. 아, 접시 어디 있어요? 아, 야생 목기입니다. 저 위에, 예. 네. 네, 그건 거기다 놓으시면 되는데.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썼던 건 안 쓰고 똑같은. 아니, 아니요. 아, 이제 재물은 안 쓰고, 아, 목기는 우리 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뭐, 비록 종이 접시지만 이게 목기니까요. 사직인데, 여기. 여사님. 아, 네. 아, 여기 있대요. 높은 산소 전문 우퍼가 등장했어요. 계룡산 그 높은 산소를 그냥 전부 다 우퍼가 모시고 내려오고 그래도 멧돼지가 얌전하게 건드렸네 이 높은 산에 다른데 멧돼지요? 조금 뭐 풀뿌리 먹을만한 게 있나 하고 허집었다가 그렇게 싹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이사는 아카시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큰 게. 이게, 원래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장할 때만 해도 요만해서 전부. 그렇지. 지금은. 병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은 뭐 엄청나게 커요. 옛날 같으면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갔지? 예. 그럼 여기 한, 그런 일은 얼마 됐어요, 무슨 거? 한 1979년. 40년 됐어요, 40년. 그때만 해도 집에서 모실 때잖아요. 네, 집으로 모실 때죠. 네, 집에서 모실 때죠. 아버님도. 예. 네. 그때가 그래도 뭐, 집, 방 중에서 최고 좋은 안방이라든가, 네, 안방. 거실이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했잖아요. 안방에도 모시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뭐, 영안실, 냉장고에다 모시고 상주들은 따뜻한 데 가서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지. 그때가 막 썩었잖아요, 또. 여름철에는 조금 여름철에는. 예,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부족하긴 했죠. 조금 했을 때 한 가지 경우 막 떠서 배에다 막 기술 막 보이고 막 그랬어요. 예.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정성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산까지 오신다는 게, 아니 포도가 아, 맨 아니, 바꾸세요 감하고. 신령님들이 도와줘서 그런가 허리가 네. 아파 무거운데도. 그냥 둘레줄에 들고 와 물어왔어. 또 바꾸세요 사과하고 감하고. 예. 네. 참 좋다. 나 필름이야 쭉 조상들 가야겠네. 조상님들 조상님들 모시는 거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재물 미국 이게 이제 없어져요. 아, 지금 이게 마지막 남은 어쩌면 문화일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가 예 네. 우리 세대가 마지막 남은 문화일 거예요. 저기부터 안 따라줘요? 여기도 네. 치는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권역을 했으니까 아. 네. 한 번만 하면. 말씀 주셔요. 더 존두로 가잖아요. 신식 묘지 존두로 가시잖아요. 어머님 새로 이사 가는 거지. 네. 사위 이렇게 큰 사위 오시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님 두 분 곳으로 모시고 엄마 옆으로 가시니까 두 분 정답게 얘기도 좀 나누시고 못사한 얘기 좀 많이 나누시고 그동안 시간이 풀어 드리고자 오늘 모시고자 합니다. 아버님 포크런 소리가 좀 시끄럽고 좀 거슬린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뒤로 오셨습니다. 아버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인 이런 정성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유지되고 이거 그 후에도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게 흔한 의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주님들이 어마하게 높은 산소까지 이렇게 정성재물을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절차마다 생략하지 않았던 최대치 정성을 정성과 예의를 이렇게 표하면서 진행했었던 우리의 전통의식이 되겠습니다. 답세요. 여기다 넣지 말고 답터. 뭐하러? 먹고 하셔. 옆으로 지워놔야 되니까. 네, 물병도 지우고요. 흙이 비교적 괜찮아요. 아 오면은 돌이 그렇게 많았는데 흙이 좋네. 엄청나게 돌이 많았었는데. 여기가요? 아, 흙이 좋잖아요. 아까 올라오면서 그 돌에 비하면 아, 그 돌밭 올라왔잖아요. 예. 옛날 어른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디에는 돌이 있고 어디에는 흙이 좋은 게 있고 이 흙을 조금 아르셨어요.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모셨던 거지. 여기 주변에 다 주장했어요. 요즘 생각으로는 이장 하셔야지 될 것도 같네요. 관리가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 세대요. 옛날 같아야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산소를 가서 돌볼 만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다 뭐 부산 가서 사는지 서울 가서 사는지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오프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저기? 그쪽으로 갔어? 예. 아, 여기, 여기 산이 있잖아, 여기. 요 산을 피해갖고 돌려갔겠지. 안 묻는 거지? 예? 예. 여기 자리가 딱 보이잖아, 여기. 파면은 아무리 오래돼도 원래 있던 땅과 이제 팠던 땅은 저렇게 표시가 쫙 나네. 어, 색깔이? 예. 붓작은 예. 색깔이. 아, 표시 나죠. 황수 색깔이, 붓작은. 예. 약간 색깔이 파. 예. 팠다가 넣은 건 표시가 나요. 어, 그게 진짜 나네. 예. 또 압축도 흙이라는 것은 압축해가지고 딱딱한데 팠다가 넣은 건 압축이 아무래도 약하죠. 지금 저쪽에 무슨 봉오리가 있겠지. 지금 나무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갔네. 여기서 봐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갔도록. 개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분을 같이 모셨기 때문에 같은 날 모셨기 때문에 방향은 같은 방향이군요. 이렇게 용미에서 바라보면 건조와 손양이네. 용미 기준. 용미 자자우양을 기준으로 건조와 손양 방향으로 모셔졌어요. 속자양과 겉자양이 그렇게 다릅니다. 겉자양은 겉자양을 자자라 고정하면 속자양은 건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들도 기왕이면 현장 상황에 맞춰서 모시고 조성하려 했던 그런 우리나라 역사가 되겠습니다. 수목장도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셔요, 요즘. 많이 하지. 거기 수목장, 그 반송 번역에다 모시잖아요, 수목장. 수목장, 잔디장 많이 해요, 요즘. 수목장은 더 관리도 더 없겠네요? 뭐 뿌려놓으면 끝이잖아요. 수목장? 아니요, 그, 저기,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모시니까. 가죠. 산에서는 더 어려워요. 산에서는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제 관리가 되니까. 수목장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잔디장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똑같이 화장해가지고 육을 한지에다 싸가지고 그렇게 모셔요. 수목장도 그렇고 잔디장도 그렇고.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녹말 유골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골을 모셔가지고 모시는 분들도 많고. 옛날에. 중국 배우러 갔다가.
바람도 있고. 생각이 가물가물이야. 많았던데. 할머니 하라고. 왔었지. 이제 왔었지요. 하루 오랜만에 생각이 가물가물해. 오기 전에도 흙이 같았나. 색깔이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질어 이쪽이. 근데 그래도 돼요? 안 돼. 아 그동안 그동안 잘 있었어요. 군벌이야. 있으면 눈을 봐야지. 그 어머님이니까. 날라가니까 네? 살짝 날라가니까 잘이 떴어요. 정성을 드리는 한 부분이야. 우리 민족이 허투루 생각한 게 없었다는 거. 이제 이리로 오셔야지. 네? 아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오퍼는 제소를 정리하고 있어요. 아, 고드레 좀 하나, 오퍼도 하셨나? 이게 대추, 우리 재물의 상징, 대추 고드레 좀 해주세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주세요. 고시래. 이런 문화가 중화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장례 모실 때 저런 씨앗이 없으면 장례를 못 모셔요. 아, 잡도. 아. 야. 예. 예. 야, 여기 권역이 여기는 저쪽보다 이쪽 호가고 이쪽 새로 든 거랑 이거 긁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전에 여기 흙 좋다 그래. 예, 흙이 여기는 진짜 더 좋네요. 저 가루가 산수 다리도 좋다가. 예. 산수 다리가 여기가 낫지. 왜냐면 이게 산 능선 여기 물고 내려왔다. 저 술 먹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안주로 드셔야죠. 감사품 막 저리 많이 먹었지. 갔어. 아니 주먹에다 쥐고선 안 돼. 아, 옛날에 요골에 있는 물도 마셨던데요. 그게 전설 같은 얘기지. 어떤 병에 약효가 상당히 있다는 건데. 그게 전설 같은 얘기요. 대장하고 있어요. 본토와 작업토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돈은 앞적비가 보이고요. 저희들이 학원할 때 보셨던 흙은 아직까지 압축이 진행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개 많이 꼈대. 네, 많이 꼈지 아침에. 이거 잘 못 내리고. 안 먹지. 밥은 정도 못 벌써? 두세모로 나오거든요. 네?
첫째랑 둘째 닮았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 네, 두 분 다 닮았네. 네? 형제가 얼굴이 비슷하시네. 형제가 비슷하지. 첫째랑 아버지가. 아, 공장이 똑같아. 네, 네. 똑같네. 얼굴이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나무뿌리를 확 그냥 힘으로 잡고 빼면 막 손상이 될까봐. 어. 네, 그래도 육을 먼저 두서 보는 거예요. 인상이 참 좋으셔. 그렇게 많아요? 도토리가? 예? 도토리? 도토리? 예. 도토리 요새 다 벌레 먹었을 텐데. 다 벌레요, 100%. 어디가 아프셨었는데 반창고가 있지? 뭐. 이거 옛날에 들어가셨나? 요새 같으면 임플란트 다 했을 텐데 그냥 다 계시네. 예. 아홉 년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쉬운 일곱 살에. 아. 아프셔가지고. 아. 다 계셔요. 다.
아니 할아버지 저기 이모부 뭐 근데 왜 항상 홀수로 넣잖아요. 재물도 홀수. 근데 왜 그 돈은 짝수로 넣어요? 아, 짝수로 안 넣을 거요. 아, 근데 지금 네 개잖아요. 아, 여기. 아. 아버님한테 이거. 아버님한테 뭐 노자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여비예요, 그게? 옛날에는 이거 다 했어. 그렇죠. 입관할 때 다 했는데. 다 했어. 그리고 자기 일곱 장까지 침대로 계단으로. 아버님 여비. 네. 한 3조 원 정도 되네. 3조 원이요? 3조 원. 그래요. 밑에까지 안 나온 게 없어. 우리 사위분이 넣으셨어요. 아버님. 막걸리 좋아하신대요. 막걸리 사 드시라고. 우리 제밥을 옛날에는 진짜 사위만 다뤄도 먹었어도 200명 이상 먹었는데. 근데 왜 사위만 그렇게 힘들게 해? 사위가 다뤄. 사위를 다뤄도 옛날에는 똑같이 원래 하루 파면 사겠어. 이제 모셔요. 네. 캐터 많이 나온 거 나오는데 다 먹어. 아버님 입관합니다. 이제 모시러 올라가세요. 여기 사람 걸게 돼요. 그 주인 양반이 현장에서 개장은 종료했습니다. 이제 모시고 차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내 차로 모시고 갈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죠? 차 있는 데까지 가지. 자손들께서 모시고 내려가고 계십니다. 내 차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